네,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 전망합니다. 심층 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예. 안녕하세요. 아유, 또 앞에 그 신년 대담 이야기를 했는데 아, 김성환 평론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. 아, 힘들었어요, 재밌게 듣느라고. 보셨어요? 아, 힘들었어요, 듣느라고. 예. 다 듣고 있다, 여기 앞에. 예. 당황했어요. 빨리 가세요. 예. 스픽스는 힘들게 보시고 신년 대담은 재밌게 보셨습니까? 안 봤습니다, 사실. 아, 안 봤구나. 불리하면 안 보네. 그냥 김경률도 안 보고 장성철도 안 본다. 안 봤대요, 김경률? 김경률 안 봤어요. 그 유튜브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시나, 예. 그 부분만 좀 그 부분만. 찾아봤어요. 예. 바로 뜨더라고요, 저는. 이렇게. 네. 예. 아, 기암까지는 아니죠. 사실은 예상을 했지. 기암. 예. 파우치로 끝난 것 같아요. 그쵸. 파우치로. 엄마 아예 그냥 앵커가 질문하는 기자가 이른바 파우치 논란이라고 네. 우리가 이른바라는 그런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뭐 이런 말 아닙니까? 근데 우리가 파우치 논란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. 세간에서는, 세상에서는. 언론은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써야 될거 아니야. 명품백 논란이든. 그리고 디올백이라는 거는 뭐그 광고성이 짙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나 공영방송에서는 못 쓴다. 그것까지는 저는 인정해요. 그러면 명품백 논란,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. 조그만 백. 조그만 백 논란? 300만 원짜리 조그만 백. 네. 아니 그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명품백이라는 단어를 선정하기 싫으면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핸드백 논란. 예. 어?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요. 근데 앵커가 다른 질문들은 다 예. 그냥 생각보다 좀 과감하게 했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명품 백과 관련해서는 말할 때부터 본인이 정말 긴장을 경직이 해가지고 돼서. 막 말도 좀 더듬는 것 같고 네. 본인도 좀 이거 참 물어보면은 내가 괜찮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심리적인 위축 그게 보였습니다. 용산과 KBS가 짰나? 그런 생각. 파우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낸 건가? 아니 뭐, 그뭐 예. 우리가 잘, 여성분들은 그 단어가 익숙하지만 남자들은 그 파우치라는 그쵸. 단어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죠.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. 아.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? 예를 들면 그 이전부터 준비해서 근데 음성은 이렇게 편집은 못해요. 아니, 편집 그러니까 예, 그 못하더라도 전에 이제 사전에 선택을 한 거야. 그 그러니까 단어를.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편집이 됐겠죠, 제 생각에는. 뭐 그렇겠죠. 그럼 제가 볼 때는 앞에도 조율이 됐고 뒤에도 조율이 됐고 예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용산의 의중이 100% 반영된 내용이니까 그렇죠. 용산에서 무슨 명품백 이런 거 빼. 그냥 파우치 논쟁으로 갑시다.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거죠. 뭐 그렇죠.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거 14시간 만인가 만들어냈잖아요. 논쟁을 만들어 구도를 바꿔버리는. 전 제가 볼때100% 실패한 근데 게 구도가 좀 믿으세요. 바뀌었습니까?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받지 않았다. 예.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 어떤 자료 같은 거 대통령께서 보지도 않으셨다. 그냥 날 것으로 거기서 녹화 대담을 그게 했다라는 더 것이 위험해요. 그거예요. 질문지를 좀 받아보고 공부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. 워낙 해박하게 많은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걸 보지 보기에는 않아도 된다. 대통령이 그렇게 유식한 것 같지는 않던데? 아니 날 것으로 할 거면 예. 생방송 하면 되잖아요. 그걸 뭐날 것으로 할걸뭐 3일 동안 묵혀요. 날 것을 갖다 썩혀버리는 거잖아요, 그러면.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올바로 전달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입니다. 본인이 스스로 사정기관 출신이라는 이야기, 검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6년 동안 몸담았는데 그래서 본인이었다면 그런 걸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예. 매정하게 끊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글쎄.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. 예. 뭐 박정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볼때 범죄랑 윤리도덕 막 뒤섞어 버려요. 예. 그게 뭐죠? 그잖아요. 아니 이건 범죄는 물어보는 거거든. 국민들은 그게 범죄 아니야 아니, 물어보는데. 근데 검사였으면 그런 예. 사건을 그 수사하지 않았을까? 그것도 이제 궁금하지. 관계?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.